예, 오늘은 주장 맞이 2탄, 예. 처음으로 광주 FC가 아시안 챔피언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인데 챔피언스 근데 엘리트로 바뀌어서 아시아의 12 팀이 참가를 해서 광주 FC와 오늘은 광주 FC와 요코야마 경기를 보러 갑니다. 지금 추석인데 추석에 일본 팀을 불러서 광주 FC가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예, 이정효 감독님이 이끄시는 광주 FC, 한국의 자랑 광주 FC. 예. 내일은 울산 HD 팀이 있지만 오늘은 광주 FC 팀의 아챔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지칭을 뭐라고 해야 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광주 FC 대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 요코하마 F 마리노스는 제가 직접 직관했던 곳이고 광주 FC도 제 두고 보시면 제가 직관했던 곳인데 오늘은 어떤 스쿼드로 어떤 게임을 펼칠지. 오늘 광주 FC가 아시아에서도 통할 수 있는 축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떠나보겠습니다. 광주 FC 선수 중에서 아는 사람 얘기해볼게. 가브리엘, 아사니, 오우성, 그리고 김경민, 정호연. 빅톨 또 공격에 누구 있지? 감독님은 알죠. 이정효 감독. 그러면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아는 선수 얘기해 볼게. 미야의 치료. 칼로스 주니어 맞나? 아마노 준. 준상. 또 누구 있지? 두두? 제가 요코하마 마리노스 직관했을 때, 그 당시 빗살 고베랑 축구를 했었는데, 두두라는 선수가, 아마노준이 올려준 프리킥을 넣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축구 유튜버 하기에는, 멀고 멀다. 보통 축구 선수가 한 팀에 엔트리에 26명, 23명 이렇게 있는데 팀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K리그 팀만 해도 K1에는 12개, K2에는 13개, 25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